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여길 대신해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배상금을 주는 방안을 공식화한 겁니다. 일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더 협상하겠다면서도 뭘 책임져야 하는지도 명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굴욕적인 해법이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피해자들이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피해자들이 그간 끊임없이 요구해온 것은 사실 무엇보다도 사과,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이돈 받자고 이런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본질적인 것을 정부 자체가 듣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일본의 사죄나 기금 참여 같은 건 기대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 권유하는 입장이라고요. 일본의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요청인데도 일본에 기대어 득을 본 이들이 피해자들의 마음을 더욱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굴욕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위한 기도는 다시 한번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 역사의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해 봅니다.